자, 갑시다. 자, 레고 캠프밴 드디어 조립이 끝났습니다. 그죠? 아, 네. 복고풍의 디자인이 정말 멋들어진 제품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래쪽에는 빨간색, 그리고 중간에 검정색으로 띠가 선이 포인트로 들어가고 그 위가 하얀색으로 꾸며진 아주 멋들어진 제품이죠. 기본적으로 캠핑을 위한 캠퍼밴이고요. 그래서 폭스바겐 자동차를 형상한 제품이죠. 보시다시피 이 선한 이 눈망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귀엽습니까? 예, 뭔가 귀염귀염하죠. 사람 얼굴이 보이죠. 이 헤드라이트에서 머리에 뭔가 묻히고 있고, 그러니까 눈이 두 개인 입이 큰 아이죠. 예, 약간 깡통 로봇처럼도 보이긴 한데 얼굴이 그런 제품입니다. 보시다시피 앞쪽 유리부터 좀 살펴보자면 이렇게 유리창이 열리게 돼 있죠. 유리창이 열리고, 그리고 측면에는 이렇게 문이 또 두 개 있습니다. 운전석 문이죠. 운전석 끼익 끼익, 예, 열리고 닫히고, 이쪽도 끼익 끼익 닫히게 있죠. 그리고 이쪽 조수 운전석 쪽에는 이런 사이드미러가 달려있죠. 사이드미러가 있고, 여러분 이렇게 살짝 보시면, 예, 멋지게 또 의자와 핸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잘 보이진 않지만 잘 보이면 보여요. 잘 보면 보여요. 착한 사람에게는 보여요. 요 안쪽 회색 보시죠. 이게 이제 브레이크를 뜻하는 부분이고요. 뚜껑을 살짝 따주겠습니다. 뚜껑을 좀 따주시고, 안쪽을 좀 살펴보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브레이크와 그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 그리고 뭐 트랜스미션도 등등이 다 있죠. 그래서 보시면 살짝 위쪽에서 보시면 요렇게 처리가 되어 있죠. 핸들은 회전은 불가능하고요. 이제 다만 이제 각도가 이렇게 틸팅이 가능합니다. 각도 틸팅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 트랜스미션 기어봉이 또 있죠. 기어봉이 있고,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그 브레이크와 그 사이드 브레이크라기보다는 아마 엑셀이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오시면 또 요런, 이게 안테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또 약간 움직이는 기믹이 있어요. 보시면 기믹이 있죠. 이게 아직 정체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쪽에는 시계와 계기판, 시계인지 아니면 뭐 계기판인지 모르겠는데, 이 침이 바늘이 3개 정도가 있는 걸 봐서 시계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안쪽을 보시면, 뒤쪽을 보시면 또 문이 이렇게 또 끼익 열리죠. 문이 또 끼익 열리십니다. 내 안쪽에는 술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창소재에서 주신 용롱한 글라스 잔이 딱 하나 있죠. 예, 아주 예쁩니다. 소주빵처럼 생긴 저 녀석. 그리고 선반 더 있고요. 예, 우리 문짝 안쪽에 선반. 그리고 이쪽 안쪽에 보시면 싱크대가 있습니다. 싱크대와 빛, 그리고 거울이지 않을까? 이 후라이팬인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거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꼭지도 있죠. 수도꼭지. 그리고 싱크대 안쪽에는 이런 끼익 또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끼익 하고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요래. 그리고 또 안쪽을 살짝 보시면 요 선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도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쪽을 뻗도록 돼 있고요. 나 의자 같은 경우에도 살짝은 이렇게 각도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요래. 보시면 요렇게 각도가 조절이 가능하죠. 살짝 이게 아마 뒤로도 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뒤로도 뺄 수 있고, 앞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고, 이렇게 가능이 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렸듯이 여기는 이제 등받이 부분이 움직임이 가능하죠. 네, 간지납니다. 그리고 계속 가셔서 안쪽을 좀 더 살펴보시자면, 뒤쪽 트렁크 가셔서 트렁크가 또 현란하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네, 뒤쪽까지 되어 있죠.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그 아까 보셨던 의자 부분이죠. 의자 뒷부분이 처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탈의실 하나 있습니다. 옷장 혹은 탈의실.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티셔츠가 또 하나 있죠. 이게 액자로 제가 생각했는데 처음에 액자가 아니라 티셔츠입니다. 티셔츠. 이거 노란 티셔츠가 있죠. 꽃무늬 티셔츠. 그리고 이제 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커튼들이 모두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다 천 쪼가리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랑할랑 움직일 수가 있죠. 그냥 건들면 움직입니다. 요렇게 처리되어 있고요. 이제 뒷부분 가셔서 보시면
또 아름다운 우리 범퍼가 처리돼 있죠. 범퍼와 우리 매연이 나오는 구멍이 처리돼 있죠. 이제 트렁크 문을 딱 닫아주시고요. 이제 엔진룸을 봅시다. 엔진이 뒤쪽에 있어요. 이렇게 뒤쪽에 있고 이렇게 엔진이 간략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이 휠 두 개가 떡하니 박혀 있죠. 예, 이게 손으로 움직이면은 움직이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고무 밴드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시면 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엔진도 처리되어 있는, 엔진이 좀 더 디테일하게 재밌는 게 이제 맛깔나게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게 좀 어두워서 좀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헤드라이트, 그리고 번호판까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 오셔가지고 뚜껑 봅시다. 뚜껑 엉엉 뚜껑 슬쩍슬쩍 조심조심 닫아주시고요. 우리 아무래도 좀 뚜껑이 좀 취약한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조심 해주세요. 자, 이제 창문 닫아주시고요. 위쪽을 좀 살펴보자면 이제 캠핑카답게 위쪽이 이렇게 위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살짝 당겨주시면, 살짝 당겨주세요. 또 훅 하면 툭 빠져요. 천 쪼가리가 이렇게 이제 올라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시면 느낌이 사뭇 달라지게 되죠. 이 상태에서 또 내리게 되면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올리면 이런 느낌, 천 쪼가리가 접히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도 이제 천이 이게 접힐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관할 때는 웬만하면 펴서 하려고요. 이제 이렇게 웬만하면 펴서 보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또 이제 짐을 실을 수 있기 위한 짐칸이죠. 예, 이렇게 또 막대 브릭들로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는 센스. 예, 아주 좋습니다. 제품이 사이즈도 상당히 크고요. 무게도 묵직한 게 15만원에 값어치는 충분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레오 캠퍼밴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면 진짜 강력하게 추천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약간 압류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좀 염두를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좀 잘 빠져요. 보시다시피 조금 빠지죠. 네, 살짝 끊으면 빠집니다. 자, 시청자분들 말대로 진짜 그 5000번도 순간접착제를 붙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취약해가지고 조금 화가 나서 우라통이 터지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정말 멋진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품. 예, 아주 좋소.